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볼까요? 환영합니다! 자, 오늘 무도회에 오신 우리 제로즈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무도회에서 또 제 생일 파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이제 블랙 셔츠도 입고 이렇게 좀 연출을 좀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와,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이제 제 생일이네요. 아무튼 오늘 저희 파티에 오신 제로즈분들을 위해 또 제가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또 그냥 짧은 노래 한 소절을 준비했는데 또 곧 있으면 또 크리스마스니까 그냥 크리스마스니까를 간단히 한 소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뭔가 좀 다른 기분. 이젠 때가 된 것 같은 느낌. 하늘에서 마침 눈이 내려 난 falling 뭔가 잘 될 것 같은 예감. 예.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지만 오늘은 저의 생일이죠? 아무튼 오늘이 제 진짜 생일은 아니지만 이제 제 생일날은 감사하게도 저희가 AA 시상식 참여하기 때문에 그때 라이브 방송을 못할 것 같아서 이제 미리 좀 했습니다. 또 오늘 하면서 굉장히 또 저한테 또 특별한 날이 될 것 같고 또 여러분들한테 또 특별하고 좋은 추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케이크 아웃! 이거는 제가 집 가서 무조건 먹겠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 보여. 이런 꽃케이크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제로즈분들 예쁜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걸로 보면 되지. 오케이. 자. 자. 갤럭시. 갤럭시. 쓰십시오. 갤럭시 좋습니다. 그러면 라이브 방송, 뭐 한 번 더 하지. 자, 일단 가까이 가서 이거 보겠습니다. 지우아, 넌 내 최고의 아티스트야. 아,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인상도 꼭 타장. 이번에 AA 이제 시상식에도 나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지만 네,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마나 이제 MMA에서 또 신인상을 받았잖아요. 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 있네요. 김지우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도 당신이 너무 태어나줘서 자랑스럽습니다. 네. 오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지훈이는 너무 잘하고 있어. 우리 다 지훈을 너무 많이 사랑해. 아, 저도 너무 많이 사랑한다. 신인상도 너무 축하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리가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태어나서 고마워. 오늘 태어났는데 아니죠 12월 14일에 태어났죠. 당신도 태어나서 고맙습니다. 왕장님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이 가이 이 스키데스 스키데스. 자, 그러면 또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제로즈 분들이 또 준비를 해주신 Q&A가 있어요. 저 이거 진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한번 Q&A를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이렇게 Q&A가 또 저희 회사분들께서 예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생일이라서 맨날 생일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거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이걸 열려면 하나씩 부서뜨려야 되나 봐요. 됐다. 자,
자, 10년 뒤에 김지웅은 어떤 생일을 보내고 있을 것 같나요? 10년 뒤에. 아, 10년 뒤에는, 10년 뒤면, 일단 정확하고 확실한 건 저희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그리고, 우리 제로즈 분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같이 이런 사랑을 나누면 두 배로 행복해지니까 아마 가족분들이랑 제로즈 분들이랑 이렇게 좀 시간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이거 첫 번째 질문 주신 분. 아, 너무 이뻐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목표는 뭐였나요? 그 목표를 이뤘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제가 목표라는 게 이루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또 이루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정말 깊은 어떤 그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의 올해 목표는 뭐였냐면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신인상이었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제로베이스원이라는 그룹에서 또 새롭게 김지웅이라는 아티스트로 탄생을 했죠. 그래서 탄생을 하고 신인상을 받고 싶다라는 어떤 그 포부와 목표가 생겼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로즈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제가 신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땡큐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세시에 세 번째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웅만의 행복 표현 방법이 궁금해요. 사실 행복 표현 방법 뭐랄까 일단 저는 멤버들한테 들었을 때 제가 엄청 많이 뛰어다닌다고 들었어요. 그냥 정말 한 마리 말처럼 정말 기분이 좋아서 여기저기 뛰어다닌다고 들었는데 저도 사실 기분이 정말 좋으면 막 뛰어다니고 많이 웃고 해요. 그랬을 때 정말 멤버들도 좋아하고 네, 해서 네, 아무튼 제가 뛰어다니면 제가 멤버들한테 인기 많아요. 자,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책을 좋아하는 지웅. 나중에 지웅이 책을 쓰게 된다면 첫 문장을 뭐라고 쓸지 궁금해요. 일단 생각을 해봤을 때 나 김지웅 1998년 12월 14일 태어났다. 나 지금 태어났다. 그러니까 먼저 제 탄생을 먼저 알리고 싶은 것 같아요. 탄생을 알리기 시작함으로써 이제 그동안의 저의 서사원 스토리, 그 다음에 우리의 제로즈의 우리들의 그 사랑, 우리들의 관계, 우리들의 인연, 우리들의 꿈과 그런 거를 모두 책에 담고 싶습니다. 네. 이거 질문 너무 좋네요. 진짜. 아리가또, 세시에, 땡큐.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4일 땡 치면 가장 먼저 듣고 싶은 말이 뭔지 궁금해요. 12월 14일 땡 치면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거예요. 제로즈분들이 이건 아실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또 좋아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해 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12월 14일 땡 치면 사랑해 라고 외쳐주시면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네. 사실 사랑해라는 말이 아직 막 부끄럽고 되게 누군가한테는 되게 낯선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 모든 상황들이 사랑으로 이루어졌다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랑해라고 표현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정말 많이 사랑해. 자, 그다음. 그다음의 시간은 뭘까요? 마셔 보세요. 오, 오케이. 다음 시간 넘어갈 알람이 들렸습니다. 네, 우리 제로즈분들의 궁금증이 조금 풀렸길 바라면서 이제 오늘 저희 무도회에 초대된 손님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생일날 항상 오는 손님들. 제가 오늘 특별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럼 예측의 시간 5초 가져보겠습니다. 5, 4, 3, 2, 1, 0. 나와주세요! 자. 오케이. 오! 안녕하세요! 오! 오! 이 친구는. 제가 될 것 같아요, 제 친구예요. 아. 자, 이 친구의 이름은 브래드. 브래드. 네, 브래드라고. 이번에 제로베이스 새로 영입된 하우예요! 예! 안녕하세요. 마태형 지웅이의 아 지웅이 형의 마태형 아 마태형 지웅이 형의 오른팔 하우입니다. 저는 지웅 형의 왼팔 하우입니다. 와. 예. 아 근데 비웃으면 와도 되는데 또 이렇게 아, 뭔가 되게 진짜 뭔가 반짝반짝거리고 좋네요. 기대해도 될까요? 사회 생활에 그러면 이거 제가 가져갈게요. 난 장난이고 생일에 선물 빠지겠습니까? 생일 제가 또 이번에 엄청난 선물들을 준비했거든요. 제가 각오하셔야 돼요. 아 진짜? 네. 진짜 기대하겠습니다. 완전 진짜 기대하는 거 맞죠? 네. 제가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까요? 엄청난 어? 선물들이 기다리고 아세요? 굉장히 건전지를 넣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이번 선물을 특히 지웅 형이 선물을 보자마자 우리를 떠올릴 수 있는 것들로 준비해서 못 맞추면 저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아. 그럼 우리 하우가 서운해하지 않도록 마천 김정이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소개됐음 하민이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민이 맞았어. 우리 한민이 정말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하나씩 네. 보면서 꺼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어떤 것부터? 저 아 그 고민 형 마지막에 할까요? 이거는 뭐죠? 형이 뭐가 뜯고 싶어? 일단 제일 앞에 있는 이것부터 한번 해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체 깜짝이야. 되게 그 돼지고기 이런 거 할 때 먹는 건가? 잠깐만 탈모? 탈모 샴푸인가요? 아 탈모 샴푸인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탈모가 뭐예요? 근데 사실 탈모 샴푸가 머리 건강에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탈모 없으신 분들도 아, 좋다는 제가 이거 탈모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들의 할 말이 있는데 그 멤버 얼마 최근에 얘기했어요. 제가 여기에 어렸을 때 그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어? 뭐예요? 사고가 한번 났었는데 그 위에 벽돌이 찍혔었어요, 머리에. 어? 벽돌이 찍혔어서 여기에 수술 자국이 좀 크게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자세히 보면 피가 걱정 안 돼요? 어디요? 어? 진짜네? 거기 어떻게 제가 뽑아주면 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멤버들이 이거를 뭐 잘못 알아가지고 선물 준 건지 탈모 트리트먼트요? 트리트먼트 장난이에요 장난이에요 근데 무튼 아니 내가 트위터나 이런 데 사진 보면은 가끔씩 이제 우리 회사 관계자 트위터 이제 가끔씩 어 이거 또 잘 나왔다 이렇게 보여줄 때 가끔씩 보면 어? 이거 좀 우리 팬분들이 어 진짜 지금 이거 머리 뭐야 그게 감독이 숱이 없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 자리에 생일이니까 진짜 굉장히 TMI를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진짜요? 형 근데 사고 자국입니다 숱 많아요 형? 지웅 형 네. 평소에 뭐 우리 그 스타일링 할 때 제품 많이 바라잖아 그래서 막 머리 케어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편지도 있는데 아 근데 저 이런 거 되게 좋아요 편지합니까? 네 형이 읽어보실까요? 스타일링 많이 해서 머리 상하지 않게 나도 쓰고 있어서 이걸 쓰면 내가 생각날 것 같아 봐봐요. 그쵸. 형 여기 누가 썼는지 단서가 있어요. 형. 형이에요. 생일 축하. 올해 수고 많으셨어요. 형보다 나이 어리더라고요. 살짝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서 하는 그런 항상 우리를 챙겨주셔서 많이 사랑해요. 일단은 한국인은 아닙니다.
형 요즘 기분이 좋은 것 같았어. 새해는 늘 행복한 러브. 새해는 늘 행복한 러브. 가득하게 바라요. 러브 유. 이거는요. 누구냐면 하우예요. 오, 저예요? 네. 저라고 생각해요. 하우 냄새가 납니다. 하우의 냄새가 나서 냄새라고. 하우의 향, 어떤 그 하우의 그 포근한 향. 따뜻한 향이 나네요. 아, 근데 저도 평소에 지훈한테 네. 반말이랑 존댓말 섞어서. 맞아요. 뭔가 딱 하우의 어떤 그 그건데요, 느낌이? 네. 맞나요? 안 알려줄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일단 이거. 그럼 아직 궁금해. 진짜. 아, 근데 저 진짜 뭐냐면 저 트리트먼트 되게 잘 쓰거든요. 그래서 진짜요? 이런 트리트먼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럼 형 두 달 네. 뒤에 네. 얼마는 정도 쓰는지 한번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양이 얼마 줄었는지. 네. 알겠습니다. 화장실 좀 이렇게 좀 버리고. 장난이고 아, 저 뭐 처음에 깠을 때 케첩인 줄 알았어요. 근데 트리트먼트라서 참 다행입니다. 정말 나쁘지 않아요. 네. 네, 정말 잘 쓰겠습니다. 누가 좋은지 아직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저 트리트먼트 굉장히 좋아하고 인증샷까지 보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다음 혹시 어떤 선물을 제일 궁금해요? 번째 선물은 은갈치로 이제 포장돼 있는 순서 이렇게. 네. 그러면 편집부터 읽어볼까요? 이거는 편집을. 어, 좋아요. 네. 아, 편지를 읽으면 근데 선물이 공개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선물 드릴까요? 만화 캐릭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되게 투박하게 막 뚫어줘야 이렇게 느낌이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와. 감사해요, 도와주셔서. 오! 오! 이게 뭐야? 이게 뭐지? 티셔츠? 아. 이게 뭐예요? 어, 너무 귀여워. 저 처음 보는. 와, 이거는, 이거 햄스터예요, 여러분. 햄스터 봐봐요. 햄스터인데? 햄스터가? 저 햄스터 키웠었어요, 어렸을 때. 네. 햄스터, 햄스터죠. 어. 네, 햄스터, 한빈이 그거잖아요. 그 뭐지? 네? 한빈이의 사랑? 자, 이거는 이제 여기가 보이면 좀 이렇게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형 그런 것도 신경 쓰는. 와, 형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이거 이거 저 잘 어울려요. 네. 네, 저거 어때요? 밤에 잠옷을 입고 진짜 중요한 날에 네. 이런 날에 안에 이거 입고 네. 약간 어 멋있다 이러고 딱 이렇게 네. 열었는데 네. 약간 아, 딱 이거 적어놨는데 이거 딱 입고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햄스터 편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와,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네. 그럼 연습이 있으면 이따가 연습으로 해도 돼요. 오, 좋다. 오케이. 오, 여기 가격이 있어. 가격 얼마? 아, 가격 중요하죠. 읽을 수 있어요. 가격? 가격? 비싸. 저 가격 안 봅니다. 아, 가격 X요? 가격 뭐 알겠습니다. 네. 똥 중에 가끔 내가 보고 싶을 때 곁에 두고 자려 기업이야. 똥 중 뭔가 굉장히 정말 어른이고 성숙해 하고 싶은 어떤 그 향이 느껴지네요. 웅아 형이야, 항상 든든하게 곁에 있어주니 너무나도 큰 힘이 된단다. 추운 날씨 속 냉미난처럼 보이지만 속은 정말 따뜻한 사람인 거 잘 안다.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 이거는 에이, 진짜 감동이다.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한빈이죠. 감이 없어. 저요? 아, 근데 잠시만. 아, 뭔가 아니에요. 나 오히려 내가 이런 거. 아, 서민인 척한 사람. 어. 한빈이는 그러면 아닐 것 같고요. 네. 건욱이요. 와, 단서가 있나요? 단서요? 네. 어른이고 싶어하는 굉장한 어떤 그 척하는 향이 나요. 진지하게 네. 건욱이라고 생각해요. 네, 건욱이. 전 일단 건욱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빨리 다음 선물 보고 싶어요. 이거는 잠깐. 아,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당사자가 속상해할 것 같은데. 건욱이 속상해요. 네, 저는 저 별로. 장옷으로 입겠습니다. 장옷을 입으면 이렇게 할게요. 다음 거? 편지가 진짜 너무 좋아요. 편지는 제가 진짜 간직할 거예요. 진짜. 자. 푸! 저 어렸을 때 푸 진짜 좋아해요. 네. 자, 푸.
토가 뭐요? 형 바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어떤 그 선물들만 멤버 동생들이 정말 많이 저를 생각을 해주셔서 사와주셨네요. 까먹으셨어요? 네. 그 친구인가요? 이게 어? 뭐죠? 이거 누르는 거. 하이. I love you. Have fun. 나한테 뭐라 하는 거 같은데? 즐겁다는 뜻. 아 빨리 열어달라고 하는 건가? 아 열어주세요. 이거 열어줘요? 열어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건 일단 그 디저트 장난감인 것 같은데 어 이제 딱 봤을 때 뭔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지웅 형 이제 마청이고 하니까 마음만은 정말 제가 어리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만을 보고 좀 선물해준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이번에 그거 컴백 쇼도 같은 컨셉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거 맞춰서 줄 수도. 아, 그럴 수 있다. 그런 한번 편지를 읽어볼까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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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추워졌는데 같이 차 마시자고 했는데 활동이 바빠서 못했어요. 뭐야 이거? 차잔 보고 저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우리 멤버가 쓴 거예요? 이거 뭐 모르는 사람이 쓴 것 같은데. 차 마시자고 했는데 활동이 바빠서 아직 못했대. 형 생일 축하해요. 우리 해외 스케줄하고 있죠? 건강 아 해외에서 이 편지를 썼나 보네요. 건강 잘 챙기고 남은 연말 활동도 화이팅해요. 우리 든든함 맛이 디윗이 아니고 일단 시윗입니다. 맛 형이 귀여워서 사랑 많이 줄게요. 이거 누가 봐도 찾아 아 이거 정말 매칭입니다. 이거 하옵니다. 에? 그럼 방금 그거는? 첫 번째 거는요? 하오인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아 모르겠어요. 뭔가 매튜 아니면 하오예요. 일단 근데 아까 첫 번째 하오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매튜로 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하오 냄새 나는데 이거? 네. 차잔 차잔 해봐요. 차잔 차잔 차잔. 네 아무튼 이거 뭐 어디서 써야 될지 모르겠고 모르겠지만 일단 잘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침대 옆에. 네. 어, 데코는 침대 옆에. 옆에. 여기 진짜 차 담아요. 어. 근데 이거 요새 그거예요. 유행이에요 이런 거. 다 이제 SNS 제가 진짜 가끔씩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요새 막 이런 장난감들 막 나오더라고요. 막 진짜 연기도 올라오고. 그래서 막 제가 한번 아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실용성이 있어. 네.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번 해보고 다시 그 사람을 돌려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요리에 이어서 지웅이 형이 요리 네. 좋아하잖아요. 네. 그거에 이은 선물 한번 볼까요? 아 바로 이어서요? 네. 네. 이거 근데 올릴 수 있나? 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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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진짜 오! 멤버들이 정말 많이 힘들 때. 오! 오! 물 나와! 지금 형 요리 좋아하잖아요. 집에서. 와. 아, 제가 요리를 좋아해요. 제가 요리를 좋아하는데, 이런, 이제 장난감을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제가 요리에 어떤 그 디벨롭을 할 수 있는 그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와. 가운데 열면은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한번 가운데를 이 안에 뭐가 있나? 지금 한 분이 가리니까 너무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오늘은 다 지우 형의 날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다 아 그러면 지우 형이 이걸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나중에 이거는 브이로그나 이런 데에서 보는 걸로 하고 좋아요 좋아요 잠깐 내려볼까요? 아 여기 어디 편지가 숨어 있대요. 아 진짜? 네 있는 것 같은데. 어 진짜요? 그 열면 뭐 튀어나온 거 아니겠지? 오! 오 대박! 오 다 떨어졌네. 이 친구 누가 내려야 돼. 네. 안녕? 자 정말 저를 정말 너무 많이 생각한 나머지 이게 좀 과해진 과한 선물을 보내. 읽어주세요. 어? 오리가 있다 있습니다. 단서가 될까요?
아무도 모르겠죠. 아무도 모르겠죠. 과연 누가 마피할까요? 요리 세트. 지용은 요리 자주 하는데 요리 세트는 좀 귀여운 거 아니냐며. 아니면 특별한 색깔로 하면 나를 생각날 것 같아. 형, 와, 형 생일했는데 너무 축하해요. 형 우리 챙겨주고 고생 너무 많았고 우리 케일 주스 자주 사주고 감사해요. 히히. 근데 진짜로 고생 많아요. 형이 너무 멋있고 사랑스럽고 우리 힘들 때 형이 제일 웃겨요. 히히. 우리 힘이 돼주셔서 감사해요. 힘이라고. 힘. 우리의 힘이 돼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Love you. 라고 보내주신 친구 알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래도 네 리 일단 한빈이 하우는 아니고요. 저 한국어 이거보다 잘해. 그렇죠. 이거는 리키도 아니고요. 리키 아 근데 이건 진짜 매튜 같은데 아까 제가 매튜를 골랐잖아요.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렵다. 케일 주스를 자주 먹는 사람은 규빈. 하우도 먹고 한빈도 먹고. 이거는 케일 주스 굳이 영어로 쓴 사람. 이거는 아 이거는 이미 제가 처음부터 다 글러먹은 것 같아요. 일단은 아, 네, 다 이제 그거 다 꼬였어요. 일단 이거는 그럼 저는 리키로 하겠습니다. 리키로. 제일 근접합니다. 네 리키로 일단 네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리키 우리 멤버들이. 제일 많이 사랑하는 리키 다 맞을지 일단 알아보도록 하고요. 굉장히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 선물 중에 제일 듬직하고 포근합니다. 뭔가 기대감을 올려주는 그런 향기가 느껴지네요. 좀 무거워요. 과연 제 기대감을 충족시켜줄지 열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사실 이게 선물이 뭐 이게 뭐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뭐 이게 질이 중요한가요? 마음이 중요하지? 이거는 오 진짜 좋은 건 좋은 거야. 지금 쎄만 오 이거 믹서기 갈아가지고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네 맞죠. 이거랑 짝꿍이라고. 네 아, 짝꿍이죠. 그럼 그거 과일 되겠네요. 이건 잘 써야겠다. 짜잔. 와 진짜. 저 이거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이 저 믹서기 진짜 집도 갈아가지고 먹으면 그러니까 저희 멤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생과일 주스 요새 되게 많이 먹어요.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런 비타민을 좀 많이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생과일 주스를 많이 먹는데 저희가 이거 직접 이제 연습실이나 숙소에 두고 먹으면 또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지금 이제 나온 선물들 중에서 굉장히 탑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편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주스 항상 지웅이 형과 같이 먹기 때문입니다. 오, 이게 굉장한 단서가 되겠군요. 네 그렇죠. 네. 지웅이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다. 항상 귀여운 우리 지웅이와 함께 더욱더 높은. 근데 아까 편지를 다 봤는데 다 이제 애들이 말을 놨어요. 이제 지웅아 지웅이 반말로 하네요. 더욱더 높은 최상위 포식자가 되자꾸나. 이거는 아 이거는 유진아 유진이에요. 유진. 왜냐면 맞아, 최상위 포식자라는 단어를 제가 유진이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저 우리 케이크는 제 편이었나요? 그 그쵸? 비하인드 나와죠. 그죠. 이게 원래는 그걸 갈아 마셔야 되는데 진짜 과일을 넣어서 갈아 마시는 걸로 지웅 형이 그 브이로그 할 게 맞네요.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다 진짜 선물 하나하나 다 이제 인증을 진짜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저 소금 세트도요? 네, 잠옷 입고 해야죠. 그래도 선물 있는데. 아 진짜? 네, 꼭 약속하겠습니다. 오. 네, 너무 이제 마음은 너무 어려지면 좋죠. 근데 이거는 저희 동생들과 같이 연습실이나 뭐 숙제 두고 진짜 과일 넣고 갈아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 유진이 고맙고 좋은 선물 고맙다. 연락해 주세요. 고마워요. 이제 선물 끝났나요? 하나 아 이거 앞에 있다. 아, 이건 좀 괜찮았으면 좋겠네. 아 앞에가 다 괜찮았는데. 자, 이거 좀 뭔가 느낌이. 오, 이 박스 제일 많이 봤죠. 우리 보이스레이어. 맞네. 자, 오.
오! 오! 이거 내 선물이었으면 좋겠다. 아, 진짜. 자, 편지를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일단 편지. 네, 편지부터 읽을까요, 그러면? 아, 좋아요. 네. 제로 콜라. 지웅이 형이 콜라 싫어했는데 먹어보고 맛있다고 하였다. 지웅이 형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가 힘들어할 때 위로해 주시고 항상 팀을 마청의 힘으로 잘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는 테레입니다. 오, 똑같은 생각했어요. 무조건 테레입니다. 왜냐하면 테레가 티나다. 그죠? 너무 티나죠. 아, 티나요? 티. 티에 티나. 티. 티 완전 테레 티났어 지금. 나 지금 네, 테레였어 지금 테레야. 궁금하시니까. 어, 제로 콜라를 지금 무조건 1년에 한 번 오는 그 생일 선물 제로 콜라 준비했어? 심지어 많이 준비했어요. 저 현수 할까요? 어, 좋아요. 건배 한번 할까요? 제가 따를게요. 네, 건배 한번 하시죠. 건배. 감사합니다. 그래서 건배. 짠. 짠. 아, 여러분 이거죠. 제로 콜라가 맛있긴 하지만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아시겠죠? 저의 2년치를 선물해 주셨어요. 지금 여기 한 16개인가 5개 있는데 2년치요? 네, 그 1년치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틀치? 아, 이틀 아, 이틀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네, 제로 콜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선물을 공개를 한번 해봤고 두 개가 남아있다고 들었습니다. 더 이상 돈이 썼습니다. 앞에 콜라 주시네. 어, 이거 저희 셋이 얼굴 다 가려버려서 이 엄청난 선물. 여기 가도 돼. 저희가 얼굴 다 가려버려서.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자, 여러분 기대되죠? 우와, 2층이었으면 좋겠어. 오, 뭐야? 오! 우와! 꿀찌! 우와! 이거 되게요? 꿀지웅이. 이게 뭐예요? 꿀지웅이에요! 꿀지웅! 진짜 단순한 거. 그런가? 자, 아니, 뜯어볼게요. 아, 이렇게 위에서 촥! 하고 열어주세요. 위에서 포착하고 열어주세요. 위에서 열어주세요. 아. 오. 아, 진짜. 아. 우와. 아, 이거 주빈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보면서 편지 네. 한번 읽어도 제가 읽어도 될까요? 좋아요. 과자. 과자를 싫어하지만 저 덕분에 많이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형님. 우리 지웅이 많이 힘들지? 팀 내 형아가 많이 도와줄게. 우리 지웅이 막내로서 힘든 게 없겠지만 혹여나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럴 때마다 찾아오면 여느 때처럼 안아줄게. 많이 많이 사랑해. 규빈아! 형도 많이 많이 사랑하고 우리 규빈이랑 과자의 인연이 시작된 게 보이즈 플래닛이었지. 규빈이가 과자를 엄청 캐리어에 사들고 와서 맞아, 근데 그때 옷장 다 채웠어요. 맞아. 규빈이한테 뭐라 했었는데 잔소리로 과자 많이 먹지 말라고. 이게 우리가 같은 한 그룹이 돼서 너한테 과자 선물을 받을 땐 꿈에도 몰랐다. 이거 정말 하나도 안 먹고 잘 간직할게. 오! 여기 핫 스파이시 써져 있는데 하나가 안 써있어. 이거 아무튼 우리 연습실에 두고 당 떨어질 때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자 여러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보시는 분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겠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하루에 한 개 지금 먹도록 우리 약속해. 약속. 자, 그러면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내려놓고 그럼 이제 선물 또 있나요? 아직 사랑하는 동생의 선물이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사랑하는 동생. 어, 아직 사랑하는 동생의 선물이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뒤를 잘 돌아보면 하원이 형 같은 걸 들어왔을 때 같이 들고 온 인형이 있었죠. 이것도 한번 누구의 선물인지 맞춰볼까. 야. 자, 하나의 선물. 자, 하나의 선물 마지막. 아, 이거예요? 오. 허. 근데 얘 좀 커요. 저 진짜 개인적으로 3입니다 선물. 어, 세컨. 자, 그러면 자, 잠깐만.
서였어. 다 가렸어. 이렇게. 어. 형 너무 귀여운데요? 자. 이렇게. 자. 귀실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고민 형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형! 듬직한 나와 닮은 모습을 보고 떠올렸으면 좋겠다. 고민 형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들은 마트에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항상 듬직한 나무같이 제로베이션을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쉽진 않겠지만 이거 뭐 유도하는 건가요? 하마터면 큰일 뻔했네요. 동생들 잘 부탁드립니다. 왜요? 쉽지 않겠지만 8. 아, 이거 누구지? 듬직한 나와 닮은 모습. 아, 이거는 건우. 아, 이거는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라는 어떤 이 표현 자체가 건우기가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성숙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격식과 좀 예의를 잘 표현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건우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우가 너무 고맙고 정말 너에게 항상 얘기했잖아. 듬직하다고. 이런 듬직한 고민 형까지는 괜찮았어. 선물 괜찮았는데 이렇게 좋기 때문에 한번 널 생각하며 껴안고 살게. 네, 이번에 저희도 선물 준비하면서 지웅이 형이 바로 알아차려주면 좋겠는 마음 반. 아, 조금 헷갈리게 내고 싶은 마음 반이었는데 이게 어때요? 내는지? 어때요? 이제 이 물건들을 보고 매일 우리 생각하셔야 돼요. 알죠? 아, 근데 일단 네, 선물 너무... 받은 소감 간단하게. 네. 근데 이게 제가 멤버들한테 선물을 직접 이렇게 받고 제가 열어보니까 이게 너무 기분이 좀 좋아요. 좀 새로운 어떤 자극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드시나요? 근데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근데 이게 막 서운해요. 나 마음에 안 들어요. 아. 네, 근데 마음에 안 들지만 마음에 들게 해준 것 같아요. 제가 싫어하는 것도 좋아하게 만들어주고 제가 관심 없었던 것도 관심 있게 만들어주고 그게 진짜 가족이고 멤버이고 그게 사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원래 저도 콜라 안 좋아했고 아예 과자도 싫어했고 이런 인형 뭐 장난감 이런 것도 굉장히 다 싫어했는데 이제 더 좋아질 것 같고 이제 뭔가 선물을 받음으로써 저희가 이제 점점 하나가 진짜 되어가는 것 같아서 진짜 좋고 또 어떻게 사람이 처음부터 다 맞아요. 다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있고 다 각기 다르지만 멤버들 덕분에 저도 새로운 흥미와 또 이런 재미도 생기는 것 같아서 멤버들에게 너무 고맙고 또 사랑합니다. 맞아요. 우리를 형을 애기로 이렇게 아껴주고 싶어서 그래요. 맞아요. 진짜 감사해요. 네. 네. 그럼 또 지웅이 형의 생일 파티니까 저희는 네. 이만 인사드리고 제로즈와 지웅이 형만의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친구 놔둘까요? 네. 같이 있으실까? 아니요. 지웅이 형! 생일 축하해! 이거 같이 가세요. 이거 같이 데려갈래요? 아, 데려갈게요. 더워요. 아니, 옆에 앉아볼게요. 아, 그런가요? 자. 이 친구의 이름을 좀 지어보고 싶은데, 이름은,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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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항상 저희의 국룰인 코토 타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 그거잖아요, 깜냉이. 그래서 오늘 또 깜냉이처럼 입고 왔고 또 머리띠. 머리띠예요? 제가 좋아. 씌워드려볼게요. 이제 이쯤 하면 오 굉장히 기운이 날게. 뀨. 자, 어떤 걸 잘 보고 있다. 자, 이제 포토타임으로 포토타임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잘생겼다. 자, 포토타임 시작.
자 이제 그러면 고양이 머리띠 빼고 이거는 이제 우리 우리 꽃들 찍어볼까? 나중에 하자. 자 그러면 머리띠 뺐고 자 그러면 우리 제로즈랑 한번 다 같이 한번 찍어볼까요? 또 뭐 제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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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가 꽃을 줬어요. 예. 어떤 좋아요? 쉐쉐 쉐쉐 나 너 좋아해. 꽃바닥 꽃바닥 오! 이거 들고 포토템 가져볼게요. 깜냥이 생일이 지용. 김지용은 어떻게 대한민국 무려 김지용 부유국. 와 이거 좋다. 이거 이름 괜찮다. 대한민국 무려 김지용 부유국. 부유국. 김지용 부유국. 부유국. 대한민국 무려 김지용 부유국. 아, 발음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원래 발음 좀 잘하는데 연기도 했었는데 발음이 왜 그러지? 김지웅 보유. 김지웅은 어떻게 이름도 김지웅. 깜냥 제로지 고양이. 잘한다 잘한다니까 너무 잘하나 보나. 잘하네. 맞네 지웅이 생일 잘생김. 사람 중에 좋았어. 노벨 미모상. 미슐랭 3스타. 오 미슐랭 3스타.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웅이 귀여워. 자 이거 살짝 오글거리는 거 잠깐 내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지막은 또 무도회였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무도회를 제가 이 가면을 한번 한빈이와 하호양 한번 같이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이 들어오시면 정말 고맙다. 아 이거 제가 들어요? 네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찍어볼게요. 와 근데 이렇게 하고 진짜 모르겠다. 자 어때요? 하나도 안 보이죠 얼굴. 계속 천천히 가요. 계속. Happy birthday! Yeah! 예. 너무 기분 좋다. 너무 기분 좋다. 너무 좋다. 우리 하우라 한빈이랑 함께해서 너무 좋고 또 제가 제로 베이스원 돼서 이렇게 우리 멤버들과 우리 제로즈 분들이랑 생일을 맞이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또 부모님께 저 태어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부모님 덕분에 이렇게 제로즈 만난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여러분들도 다 이제 태어난 거 한 분 한 분 제가 다 인사는 못 드리겠지만 다 모두 태어나신 거 다 축하드리고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밤 늦은 시간에 저 생일 라이브 방송 들어와서 감사드리고 거의 뭐 지금 수상소감인데 아무튼 항상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고 열심히 하는 아티스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빈이랑 우리 마티아우즈 한번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어? 안녕. 아 소감? 우리 소감은 우리 지웅 형의 생일이니까 계획된 게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 다음에 봐요. 안녕. 지웅 형도 행복하시고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어. 어 지웅 형이 한번 말빡하면서 이렇게 꺼볼까요? 네. 오. 오 마이. 자 그러면 안녕. 우리 건욱이, 규빈이, 니키, 테레, 매튜, 유진이, 한빈이, 하우, 지웅이 사랑한다.